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롯데마트 어플에 들어가니까 이런 추억의 도시락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걸 보는 순간 그 옛날 도시락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옛날 소시지 그리고 멸치랑 김치 넣어가지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순서대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각도에서 한번 해보겠어요. 먼저 추억의 도시락의 소시지인 분홍 소시지, 분홍 소시지부터 먼저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필요한 것만큼만 이렇게 동그라미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계란을 풀어줄게요. 준 다음에 분홍 소시지에 계란이 잘 묻을 수 있도록 밀가루를 조금 묻혀볼게요. 아주 잘 묻어난 분홍 소시지와 밀가루 이용해서 분홍 소시지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릇하게 잘 익었죠? 짜란! 옆에 식혀두고 제가 김치를 미리 한번 이렇게 씻었어요. 이렇게 씻은 김치를 할 건데 일단 먼저 마늘 다 투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이 타요, 여러분. 그리고 씻은 김치를 투하할게요. 여기에 설탕 조금, 고소한 맛을 위해서 들기름 조금만, 또로로로로 너무 고소한 냄새가 나요. 한 개만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어. 그러면 이제 추억의 도시락에 들어갈 재료들을 모두 완성했어요. 이 햄과 볶은 김치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멸치. 그럼 이제 플레이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여러분, 추억의 도시락이에요. 생각보다 크기가 작지만, 상표를 안 뗐지만 그냥 쓸게요. 자, 이제 여기에 밥을 한 반 정도 채워 올게요.
짠! 이렇게 반을 채워왔어요. 그러면 먼저 햄을 예쁘게 넣어볼게요. 자, 햄. 들어가는 만큼 넣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밖에 안 들어가요. 어쨌든 이렇게 넣고 멸치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맛있는 멸치! 김치를! 대망의 마지막 김치! 마지막으로 김자반 조금만 뿌려볼게요. 자, 자, 이게 너무 뜨거워요. 이렇게 해서 옛날 학교 다니던 시절에 생각나는 추억의 도시락, 소시지랑 멸치랑 김치랑 밥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